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원자력 완성을 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옆에다가 이제 좀더 많이 쌓였죠. 오케이. 이제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두개더 만들어 놓는 걸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좀 해놓은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주복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하죠. 생명 유지 장치는 이거 생명 지원 시설을 만드셔서 거기 안에서 이걸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만드시면 돼요. 하나. 아니, 두 개만 만드시면 됩니다. 생명 유지 장치 여기 하나 들어가죠. 여기 하나 들어가고 이 안에다가 이거 하나 놓으셔야 돼요. 이걸 놓으셔야 여기 이렇게 우주에서 숨쉴수 있는 그 환경이 생깁니다. 이거 없으면은 우주에서 숨을 못 쉬어요. 우주복이 아닌 아무에 삽입하면 효율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우주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우주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면 되잖아. 근데 우주에서 아닌 아무에 삽입하면 효율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어쨌든 우주복을 만드셔야 돼요. 이제 우주복 만드시고 융합로 두개 넣고 제트팩 넣고 로봇버튼 넣고 야간 투신경 넣고 배터리 넣고 생명 유지장치 하나 여기다 또 넣으셔야 됩니다. 우주복 만들 때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명 유지장치를 하나 더 넣고 100%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더 넣고 이거 없어도 되긴 해요. 이거 없어도 되긴 하는데 하나 더 넣어주시면은 효율이 200%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정도는 더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이거 손으로 좀 만드시고 뭐 구리판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간단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게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리 유닛이랑 안정 용기로 해가지고 생명 지원 장치 있죠? 생명 지원 장치. 생명 지원 장치. 넣으시고, 여기다가, 이거. 물만 넣으시면 되잖아요, 물. 물이, 여기 근처에 없죠? 물 근처에서 만드시면 돼요. 이건 뭐, 정말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런 순서대로 이제 우주로 가려면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생명 지원 장치. 아마 여기가 물일 거예요. 놓으시고 물 들어가죠. 물 들어가고 이제 석탄 넣어주시면 되고. 석탄. 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고. 넣고 나오고. 여기다 생명 지원 장치 넣고, 아, 이거 아닌데? 이거죠, 이거. 이거죠? 아, 이거 필요 없네? 착각했네? 이거 넣으시면은 나옵니다. 넣으시면은 생명, 빈, 생명, 지원 용기가 나오고 빈 것을 다시 아이 순서를 깜빡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만드시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고 물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고 나오죠. 나오는 것을 상자에다 이렇게 넣으시면은 됩니다. 간단하죠. 우선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 것은 다쓴 것은 다시 물로 해가지고 생명 지원 시설 해가지고 다 사용된 생명 지원 용기는 물로 해가지고 다시 빈 생명 지원 용기로 만들고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 넣어주시고
이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다시 이거를 놓고, 여기다 상자 하나 놓고, 다쓴걸 이제 여기다 이렇게 대면은 이쪽으로 다쓴거 들어가고, 물 들고, 그다음 빈 생명 지원 용기 대면서 다시 여기다 집에 넣게 되면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안전 용기만 계속 넣어주시면은, 만들어서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우주에서 쓸수 있는,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제 우주 올라가기 위해서. 됐죠? 이빈 생명 지원, 여기 안전 용기만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잠깐만. 너 거기로 왜 들어가? 여기 말고 여기로. 여기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나단 생명 지원 용기 됐죠? 33분 동안 위에서 이제 살 수가 있어요. 33분 동안 위에 이제 우주 올라가게 되면 오랜 시간 있어야 돼요. 막몇 시간씩 존재 막 올라갔다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거 하나 빼가지고 여기다 하나 더 넣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건 있어야 되고,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이제 우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생명 지원 용기가 많아질수록 33분, 46분 늘어나죠? 생명 지원 용기만 많이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끝마쳤고, 이제 계속해서 시간마다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지죠. 그거를 방지하고자 제가 이거 운석 방어 장치 이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충전 중에 20메가와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전기가 어느 정도 있는 다음에 진행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뿅뿅 쏠 때마다 전기가 출렁출렁거리면서 셧다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원자력이 완성된 다음에 건설 로봇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건설 로봇들이 가가지고 터지진 않아요. 퍼지진 않기 때문에 수리를 하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중이에요. 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건설 로봇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건설 로봇 깔끔하죠? 깔끔. 이 상태에서 그냥 또 놀리긴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더 진행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운석 방어 장치 탄약. 이걸로 팡팡 운석을 파괴시키거든요. 이거는 건전지 전자회로 강철판 간단하잖아요. 건전지 전자회로 강철판, 건전지 전자회로 강철판, 건전지, 건전지, 아니 건전지요? 건전지, 건전지 여기 있네. 나 만들어지는 시간이 10초죠. 10초니까. 10초니까 이거 하나 놓으면 되죠. 여기다가 많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말씀 돼요. 간단하죠? 굳이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 이거 부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이대로 둔다고 했죠. 이건 그냥 이대로 두고 여기서 그냥 계속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시간을 가질 거고, 여기다가 만들어지고 있죠. 하고, 야, 빨간 거.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놓아주시면 되잖아? 다섯 대. 촥! 놓아주시면은 되고요. 야, 이 자식아. 큰일인데?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배터리 들어가고, 여기다가 다섯 대 정도만 놓아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딱 들어가면 이제 충전! 전기가, 와우! 이렇게 20메가와트씩 충전이 되기 때문에 100메가와트가 들어가 버려요. 만약에, 보세요. 이거 없었으면은, 원자력 없었으면은, 셧다운 돼, 분명 이거. 슝슝 쓸 때마다. 다섯 대 정도. 얘네들이 어쩔 때는 운석이 연달아 와요. 이게 충전이 되기 전에 운석이 또 쏟아져 버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다섯 대 정도는 놔두세요. 다섯 대 정도는 놔두셔야, 얘네들이 두대 쏘고,
세대 쏘고 뭐 그런 경우가 생겨요. 실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80%의 정확도로 갔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때 또 연달아서 또 애들이 슝슝슝 쏘기 때문에 한 5대 정도 유지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한 많이 놓을 필요 없어요. 이 정도 보관만 해놓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이제 계속 이것만 만드시면 돼요. 이것만 많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계속 이제 운석 방어 장치 끝. 운석 방어 장치 끝. 오케이. 운석 방어 장치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우주 올라가는 거 간단하고요. 우주는 이제 올라갈 수 있고, 이제 이거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우주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막 죽자고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거는 해야 돼요. 지금 올라가가지고 우주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우주 조립기기도 우주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주물도 우주에서 만들고요. 하지만 처리 유닛은 밑에서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고, 로켓 고체 연료도 밑에서 올릴 수가 있고, 돌도 밑에서 올릴 수가 있어요. 우주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주 운송 벨트랑 우주물만 만들면 우주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우주 과학팩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배달 로켓입니다. 배달 대포 이걸 밑에서 슝슝슝 쏴주면은 이게 위에서 배달 대포를 퉁퉁퉁 받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마 이게 우주시대 DLC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오면 좋겠지만 이제 우주 올라가서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우주 DLC는 여기까지가 비슷할 거예요. 이제 화물 로켓 쏘는 것까지는. 화물 로켓 쏘는 것까지는 아마 우주시대 팩토리오 DLC에 나오는 것과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그 팩트 그 자료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오피셜 방송을 많이 오피셜 그 정보를 보더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우주시대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것들이 우주시대 DLC에서 나오는 것들과는 비슷할 거예요. 지상에서 좀 더 대량화 여기 더 해도 되죠. 이제 여기 지금 계속 쌓이니까 벌써 440개예요 아까 270개 그랬는데 벌써 440개예요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두 개 정도 더 만들고,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서 하나 더 빼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넣어주고 쭉쭉 넣어주고 물 여기치 쭉쭉 넣어주면 두 개 더 만들 수가 있고. 어쨌든 야 잠깐만, 너 계속 올라가지 마. 여기서 용기 더 여섯 개 했기 때문에 1시간 됐죠? 이제 더 만들면 돼요. 이거는 뭐 더 만들어서 제가 가져가면 되니까 문제는 없고, 이제 우주 대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우주 대포도 그냥 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대포 그 알이라는 게 있어요. 대포 알 이거 만들면 됩니다. 재료 다 있어요. 이것도 재료 다 있고, 이것도 두 개만 만들면 돼. 이것도 몇 개만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계속 쓰는 거. 이거는 로켓을 쏘고 반대쪽에도 이 우주 캡슐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계속 무한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 다섯 개 정도만 우선 만들면은 평생 쓸 거예요. 계속 쓰는 겁니다. 문제 없으니까 이거는 손으로 비벼놓으면 되고, 만약에 부서졌을 때 이게 조금 이제 긴급 탈출로 이제 우주랑 지구랑 왔다 갔다 할 때 가끔 부서집니다. 이건 상관없고, 이건 강제로 쓸 때, 강제로 쏠 때 부서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문제 없고, 배달 대포 알이 어딨냐? 대포 알.
이걸 쏘기 위해서는 캡슐이 필요하거든요? R. 지금 이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처리 유닛. 처리 유닛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좀 여기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써야 되니까 조금씩은. 여기서 와서 황산이랑 이것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기 단열재도 이렇게 해서 단열재도 좀 더 만들고, 그쵸? 단열재 만들고, 여기서 처리 키트도 조금 만들죠. 대량화는 아니지만 조금 만들어 놓고, 여기서 부품 만드는 그 용도로 해가지고 쓰면 좋으니까. 만들어 놓으면은 되죠? 노동, 노동. 황산도 여기 있겠다. 딱이죠? 올라오고. 많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 4개 정도만. 한 6개 정도만 만들까요? 6개 만들 필요도 없는데? 아니, 6개 만들어, 그냥. 들어와서, 그래서 황산 들어오면 되고, 황산 딱 들어오시면 되고, 땅 따당 끝이죠. 간단합니다. 이거 복사. 여기 놓으시면은 끝! 처리 키트 그냥 완성됐죠? 완성! 처리 키트! 이거는 뭐 그닥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 이 정도만 대충 만들어 놓고 짠! 해 놓으시면은 끝! 처리 키트까지 완성 됐죠? 제가 이거 왜 하려고 했지? 아, 여기 배달 대포 여기 있네요. 배달 대포 캡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대량화를 해줘야 돼요. 이거 대량화 해줘야 되고, 이제 이거를 쉼없이 쏴야 돼요. 막 뿅 뿅 뿅 쏘면서 위로 올려야 되는 그런 재료들을 이제 합쳐야 돼요. 이제 필요한 제품들을 이제 막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우주를 대포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싹 가지고 와가지고 우주로 슝슝슝슝 한 곳에다 모아가지고 막 쏴야 됩니다. 막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주 대포를 대포 R을 여기다가 만들고 대량화를 만든 다음에 이거 배달 대포 캡슐을 여기다가 대량화를 한 다음에 이제 모든 재료들을 일로 가지고 와요. 지상에다 올릴 재료들을 싹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서 대포를 쭉쭉 씁니다. 처음 써야 되는 이제 대포 개수는 이거죠. 처리 유닛 써야 되고, 고체 로켓 연료 위로 써야 되고, 볼 위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주 운송 벨트를 만들기 위한, 우주물을 만들기 위한 이 재료들을 또 위로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주에 올라가자마자 우주 과학 캡슐 이거를 만들어서 탁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단계 과학팩, 2단계 과학팩, 이 모든 과학팩들을 또 위로 파파파파방 쌓아가지고 또 위에서 과학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상에서 안 됩니다. 우주 과학팩 이게 지상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좀 가봐야 돼요. 여기 가보시면은 이제 못 쏩니다. 아직 이제 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거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 이상 못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대형 건전지 처리 유닛 점일도 9점을 다 있잖아요. 이것 또한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한 5개? 5개 정도만 있어도 우선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0+9 보세요. 연구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10 플러스 9에요. 속도가 19. 이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이거 9배입니다. 이거 9배. 거의 뭐 10배라고 보시는 것도 좋아요. 우선 이거 양을 전체 커버 치는데 한 5개만 있어도 이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9배. 10배니까 4개만 있어도 지금 이거 놓은 거 양을 커버 쳐요. 이 모든 것들도 배달 대포로 해가지고 배달 대포로 해가지고 다 과학팩들도 위로 싸버리는 거죠.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분사 과학팩은 해줘, 해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를 또 여기다 배달 대포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일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여기서도 배달 대포로 싸가지고 위로 올려 보내가지고 거기서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 대포를 우선은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거 있죠? 이걸 지금 대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재료가 엄청 빡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원자력을, 지하를 좀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이제 중점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이거 한 다음에 에너지 과학팩이랑 소재 과학팩 2를 만들어서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만들게 되면은 이 기차 시스템 그대로 우주로 올려 보내버립니다. 그게 대박인 거예요, 이게. 이 기차 시스템을 우주에서 그대로 기차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 기차 시스템을 정말 깔끔하게 완벽하게 딱 설치를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너무 편해집니다. 아셨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우주 대포 끝났죠? 이제 여기 띠리링 할 때 파괴했습니다라고 이제 떠요. 지상 피해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처리 키트 나오고 있고, 내가 뭐 하려고 했지? 폭발물도 만들어야 되고, 폭발물은 폭발물 석탄, 황, 빤초, 물 많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상으로 여기서 만든다고 했죠? 여기서 만들기로 했으니까 뭐 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돌은 뭐 어차피 이제 돌은 많이 있으니까 여기지 돌은 쓸 필요 없고요. 뭐 여기 돌 써도 되고 돌 없네? 아, 여기 써야 되나? 여기 가운데 빼고 돌 쓰면 되긴 하는데 여기도 있네요. 여기 쓰면 되겠네. 여기 쓰면 되고 철 많이 있고요. 원자력을 하나 더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황이 부족해요. 황산이 부족해서 황산을 전용으로 만드는 또 황산 라인을 하나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황산 라인 아니면은 이거 없애버리고 어차피 여기는 석유가스랑 물이랑 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됐죠? 됐다 운석 파괴 그쵸? 2회 발사했어요. 2회 이거 한번 실패하고 한 번 또 발사해서 2회 발사해가지고 5분의 3 지금 두 대는 여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세 대는 지금 대기 상태. 두 대 쌓고. 근데 진짜 이 충전이 되는 와중에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쫓다 두 대만 놓게 되면은 그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총 다섯 대 정도는 놔주면은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여기다가 배달 로켓. 이게 정말 많이 쓰입니다. 우주 저것보다는 지금은 배달. 이 배달. 배달 대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야. 주르르릉. 만들어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폭발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리 가지고 오고 첨일도 구조물 가지고 오고 단열재 가지고 오면 되는데 지금 이게 아직 대량화가 안 돼요. 점일도 구조물이랑 이런 것들이 오케이, 아직 대량화 하기에는 빡세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플라스틱 43K, 유리가 어딨지? 유리 보시면은 117K 와우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한번 더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구리도 어차피 뭐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더 새롭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단열재도 역시나 황석판 강철판 있으니까 새롭게 와가지고 여기서 대량 생산 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10초당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가지고 와도 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다가 우선 폭발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폭발물은 물, 황, 석탄. 석탄이 근처에 있으면 딱 좋겠지만 여기 있네? 가지고 올까요? 어차피 여기다 이렇게 만들긴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석탄 해가지고 어차피 만들어야 돼. 여기 만들긴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여기서 로봇들이 부엉 나고 다 부셔버리기 때문에 안 돼. 오,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좀 귀찮더라도 손으로. 손으로 없애주시고 귀찮더라도 됐죠? 오케이. 여기 석탄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걸로 하죠. 석탄은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걸로 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걸로 하고 굳이 뭐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러면은 석탄, 물, 황산 황만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황 그쵸. 이 황 자체도 지금 이제 한번 대량화 좀 해야 되겠어요. 이제 대량화 해야 돼도 대량화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황만을 위한 대량화. 여기는 부족해. 황산만을 위한 대량화. 여기는 이제 이것만 이걸 만들까 이거 하죠. 여기는 이거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만드는 대량화 장소를 하나 여기다가 또 만들면은 되고 굿. 그렇게 해야 돼요. 석탄 이쪽에서 해가지고 여기도 있네. 원유 여기도 많네. 좋네요. 여기서 해도 되겠네. 하면 되고 어쨌든 여기서 쪽으로 황산이 안 올 텐데 황 모르겠습니다. 우선 시켜보죠. 만 대량화하면 되니까 만들면은 이제 이쪽으로 황이 오고 석탄 저쪽에서 오고 채굴기 해가지고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은 여기치 쓰면 되는데 여기도 물을 여기치 쓰면 안되는데 물 여기치 쓰면 되겠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쪽은 매립으로 메꿔버리고 여기다 이제 그거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정거장 만들어서 모든 재료들 가지고 오게 해야 되니까 물은 여기치 여기치 쓰면 되죠?
만드시면 이제 물 여기치 가져오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폭발물을 4초당 하나가 나오죠. 4초당 2개 나오죠. 4초당 2개고, 이거는 10초당 5개. 10초당 4초당 2. 4초당 2개면은 초당 4초당 2. 2초당 하나. 2초당 하나니까 1대1이네. 1대1 비율이죠. 1대1 비율. 1대1이니까 한 여기다가 5개? 1대1이니까 한이 정도 만들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 만들 필요 없어요. 우선 이 정도. 4개 정도만 만들죠. 퓽! 퓽! 많이 써야 돼요. 배달 대포가 정말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여요. 배달 대포 하나, 둘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하나씩. 그다음에 물 들어가고 석탄이랑 이렇게 두개 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탄탄 가운데 놓으면 되겠구나. 가운데 놓으면 되시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죠? 놓아주시면 되고, 이거를 하나, 이렇게 6개 정도 놓아주시면은 되겠죠? 물 들어가고, 물은 이쪽에서 오는 걸로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물딱 들어갑니다. 물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황이랑 석탄은 다 완성되고 있죠? 빨리빨리. 여기서 이제 석탄을 캐가지고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은 에잉 그냥 뭐 그냥 가지고 오죠. 석탄 그냥 가지고 오겠습니다. 석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에 가지고 와요. 그냥 에 가지고 와. 여기다 그냥 여기다 가지고 와. 일로. 이제 더 이상 여기 쓸데없어. 여기서 석탄 뭘또 그걸 저쪽 어차피 해야 되긴 하는 거니까. 예, 석탄. 이렇게 해서 이제 황도 올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황이 오게 되면은 들어가서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됐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폭발물도 여기저기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됐어요. 우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폭발물 완성됐고, 그러면은 이거 만들면 되죠. 구리 점일도 구조물 단열재, 점일도 구조물 단열재, 황, 석판, 강철판. 황은 또 이어서 오니까 이제 석판, 이제 벽돌, 벽돌, 강철판만 있으면 되고, 강철판 여기 있고, 여기도 강철판이 들어가죠. 구리판이랑 강철판, 구리판도 여기 들어가요. 똑같이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배달대포 만드는데 어차피 구리전선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먼저 여기다가 플라스틱은 이거 딱 하나 들어가죠. 플라스틱 하나. 여기 태울까? 개수 여기서 이제 플라스틱 하나, 그 다음에 유리도 이거 여기서만 들어가니까 유리 하나,
유리 이제 강철판은 이제 겹치죠. 강철판은 겹치니까 구리판이 따로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 만들고 이제 구리판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하면 되고, 그 밑에다가 이제 강철판 만드시고, 그럼 이제 이거는 끝났죠. 이거는 끝난 상태고, 여기서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황은 위에 있고, 황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만들면 되겠다. 반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쵸? 반대로. 그러면은 황, 벽돌, 강철, 플라스틱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은 되고, 황, 그 다음에 벽돌, 강철 이렇게 되게 가면 되겠네요. 그쵸? 황, 벽돌, 강철. 이 황이 아마 올 거예요. 아니면 이제 좀 더 대량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오죠? 왔습니다. 이거 완료하고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대포까지는 만드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단열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석판 10초당 20개, 그쵸? 어쨌든 여기 지금 석판, 여기 지금 단열재 만드는 구간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만드시면은, 야, 놓으시면 되고요. 놓으시면은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다가 또 이거 많이 만들 필요 없죠. 많이 만들 필요는 없고, 황, 벽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우선 안쪽에다 놓아야 되니까 이 정도만, 이것만 우선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가지고 와서 이제 이 황이랑 황철이랑 합쳐서 들어가면은 되고요. 이렇게 가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가면 되고, 위로 아래로 들어가면은 아주 쉽게 나오죠? 됐고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또 끝났고, 여긴 굳이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 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랑 플라스틱 하나랑 해서 하나 라인 타면 되고, 유리 하나 타고, 유리 하나 타서 야네가 하나, 이게 타면은 되죠? 이렇게 가면서 그 다음에 저밀도 구조물 이거 타면 되고요. 저밀도 구조물은 이쪽에서 이거 타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이 정도, 이 정도 타시면은 되고요. 이렇게 끝.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 가야 되고, 그럼 이제 이거 만들면 되죠? 다 있습니다. 폭발물 하나 가고, 구리판 가고, 아니구나, 구리 전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가고,
여기 하나 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선 하나 가시면은 똑같이 끝. 전선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가면 되겠죠. 이걸로 가고 이거를 전선으로만 바꿔주시면은 전기가 왜 연결해 주시면 끝. 그쵸? 하나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 전선 가주시고 이렇게 가고 여기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가주시면 끝이고요. 이거를 그대로 또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초반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가서 여기다 이제 배달 대포 딱 만드시면 됐습니다. 점밀도 구조물이 10초당 하나니까 여기도 10초당 하나. 어차피 1대1 비율이 맞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지금 여기도 10초당 하나고 단열재도 역시 10초당 하나고 폭발물도 비율이 맞아요. 지금 이 비율이 딱 맞는 겁니다. 아니다. 이거 지금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하나 더. 한 세트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야 8대1로 딱 맞기 때문에 여기 놓으시면은 오케이. 8개 해서 배달 대포 완성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 배달 대포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 근데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막 배달 대포를 원하는 것을 막 보낸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손으로 비벼서 올게요. 대포를 지상에서 쏘고 이거를 위에서 받는 거예요. 위에서 쏘고 받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다 못 넣어요. 지금 제가 과학팩을 넣는다고 했는데 과학팩을 못 넣습니다. 과학팩을 못 넣어요. 이 과학팩 같은 경우는 이제 로켓 화물로 해가지고 보내면 돼요. 화물 로켓. 이제 화물 로켓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약간 좀 복잡해요. 수량을 계산하고 수량이 몇 개 미만일 때 쏘고 말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그 과학팩이 약간 좀 빡셀 거예요. 그거를 해소시켜 주는 게 그냥 위에서 다 만드는 겁니다. 과학팩을 첫 번째 과학팩부터 그냥 죄다 다시 처음부터 만들면은 되긴 해요. 둘, 셋, 넷 이것들을 그냥 위에서 다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거를 기차로 우주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기차로 해가지고 올려 보내기도 하는데 아니면은 이것들을 우주 로켓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배달 대포를 못 쏜다는 거 지금 보시는 바대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들을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 그나마 이걸 우주로 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처리 유닛 고체 로켓 연료 돌 처리 유닛 대처 되고 고체 로켓 연료 되고 처리 유닛이 위로 못 보내죠. 처리 유닛도 그러면은 이제 우주 과학팩으로 아니 그 배달 대포로 보내든가 아니면은 위에서 또 다 만들어야 돼요. 배달 대포 싸가지고 막 쭝쭝쭝쭝쭝쭝 싸가지고 위에서 다 만들든가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게임은 초반이 더 어려워요. 후반 가면은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 나오면은 너무 편해지거든요. 초반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우선 배달 대포 이렇게 완성했다는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